3편은요, 목은 촉촉하게, 그리고 먼지는 제로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오늘도 365 플러스 유정선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기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만성 기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그러면 또 더 악순환이에요. 별거 아닌 이제 기침인데도 이게 맞아 그런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코로나야. 이렇게 하니까 더 예민해지고 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하시고 들어야 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만성 기침을 치료하는 게 꽤 걸린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먼저 걸리지 않게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아요. 만성 기침 이라는 정의는 실은 아급성 기침이 4주고요. 3에서 네. 4주고 만성 기침이라는 건 8주예요.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는 건데 실은 그 정도로 기침이 지속됐기 때문에 당연히 네. 치료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린다 그렇죠. 라고 설명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8주나 기침이 지속됐는데 3일 4일 치료해서 기침이 싹 낫는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시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뭐 후비루 증후군이나 변형 천식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세 가지를 일으키는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중요해요. 변형 천식이나 후비루 증후군은 내가 알러지성 성향이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알러지성 성향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걸 좀 피하는 거. 그러니까 실은 다 피하기는 힘들죠. 참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에 내가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헤파 필터 있는 공기청정기를 쓴다거나 맞아요. 헤파 필터가 있는 친구류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류에도 의외로 많이 알러지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고 저희가 입는 그런 코트나 점퍼나 이런 거에도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입고 계속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변형 천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를 갑자기 마신다거나 네네. 추운 곳에서 바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대가 호흡기내과 교수님을 만나더라도 천식이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든 모든 환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세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자주 먹는 게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습기 같은 거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습기 틀어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먹자라는 거는 일반적인 생활습관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것도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미세먼지 많은 날도 마스크를 잘 쓰고 네. 미지근한 물도 자주 마시고 그다음에 요리할 때도 주부분들 항상 그거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네. 가스에서 나오는 맞아요, 그 맞아요. 연기가 생각보다 폐에는 영향을 많이 줘요. 전 주부는 아닌데 느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 인덕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마스크를 좀 쓰고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이제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괜찮은데 네. 이게 유전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폐는 더 그렇거든요. 폐는 내가 담배를 평생 안 피웠어도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잘 오고 간질성 폐질환도 잘 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피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잘 써서 그런 유해 물질로부터 차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미 진행된 만성 기침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성 기침 관리도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만성 기침이 생겼냐를 보는 게 중요하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알러지냐 아니냐 아니면 아까 세 가지 원인 중에 네네. 어떤 거냐라고 진단을 정확하게 주치의 선생님께 받고 거기에 맞게 치료약도 잘 복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화 원인들도 결국엔 다 피해주긴 해야 돼요. 네. 내가 약만 잘 먹는다고 그런 뭐 악화 요인들을 다 하는데 찬물을 계속 마시고 추운 데서 계속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방수칙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료약을 잘 복용함으로써 같이 병행해서
지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힘든 시기에는 네. 만성 기침 환자들이 더욱더 꼼꼼하게 맞아요, 맞아요. 관리를 해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네. 뭐 개인 위생도 당연히 잘 챙겨야 되고요. 만성 기침이라고 무조건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인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세 가지 원인의 만성 기침이 있으면서도 감기 바이러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비염도 심해질 수가 있고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안 걸리고 독감 안 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잘 쓰고 네. 개인 위생, 손 잘 씻고 그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또 옮기지 않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개인 위생들을 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꿀팁.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정선 원장님과 목은 촉촉하게 먼지는 제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계절이 바뀔 때 찾아오는 폐렴 주의보. 네, 맞아요. 요즘 같은 때에 가장 필요한 맞아요, 그런 정보가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에 댓글도 잘 달아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